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예. 오원조화에 대해서, 현행 오원조화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날씨가 무척 덥죠. 정말 뭐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기상청에서 발표했는데, 아, 정말 엄청나게 더운 날씨입니다. 뭐 지금 촬영하면서도 뭐 땀이 뭐 육수가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참 많이 무더운데, 자,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 촬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좀 재밌게 봐주시고,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현행 조화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액면인 오원조화, 오원조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원조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제 이 오원조화인데, 사실 이 조화들 자체가 이제 원체 크기가 소형 크기고 이제 작다 보니까 좀 화면에는 좀 잘 표현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유튜브 쪽에 이제 뭐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 뭐 먹방이라던가 어떤 뭐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취급하시는 물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 화면에 좀 뭐 꽉 차고 좀 잘 표현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개해드리는 것이 뭐 주화 어떤 뭐 지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취미로 할 수 있는 어떤 수집품들을 테마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의 크기의 그 물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그래서 확대샷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원조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앞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예, 거북선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이제 숫자 5가 써져 있는 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앞면하고 뒷면을 구별을 잘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액면 써진 쪽을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액면 써진 쪽이 앞면이 아니라 뒷면입니다. 앞면은 여기 도안이 그려져 있는 쪽이 앞면이죠. 그래서 앞면 같은, 요거 앞면 같은 경우는 거북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뒷면은 액면이 써져 있는 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원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66년에 최초로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이 돼가지고, 66년은 아무래도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7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한번 변화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그 적동화하고 황동화가 나눠지게 돼요. 나중에 10원짜리 10원 주화가 이제 들어갈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구리 성분이 85% 이상 들어가 있던 그 적동 주화에서 그 구리 성분을 조금 내리고 아연 성분을 더 높인 다음에 약간 황동으로, 그 아무래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원가가 이제 높아지니까 그 포지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황동 주화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게 70년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2년도에서 83년도까지 발행을 쭉 하다가,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미발행 연도가 있어요. 이제 73년서부터 76년까지는 이 오원조화가 발행이 안 됩니다. 미발행 연도예요. 그리고 83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도안으로, 도안이 바뀝니다. 부도안에서 신도안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변화가 있는 거죠. 아까 1차 변화는 황동화에서 적동화로, 그 다음에 2차 변화는 도안이 바뀌는 신도안으로, 구도안에서 신도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83년도에서는 이렇게 신도안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 50 시절이죠. 네, 전두환 정권 시절에 화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신도안으로 쭉 해서 오다가, 여기서도 또 미발행 연도가 또 발행이 저기 한번 바뀌게 됩니다. 92년하고 94년도에는 발행이 되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다시, 그리고 83년도에 아까 최초에 발행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84년에서부터 86년까지도 또 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년에서 94년까지 발행이 안 되고, 다시 또 98년에 발행을 또 한 번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발행 연도가 좀 오원조화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이 오원조화 같은 경우도 이런 조화와 마찬가지로 66년서부터 91년까지 발행된 주화들은 통용 목적으로 발행을 된 거예요.
발행됐는데, 66년, 아니, 우원주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66년서부터 91년도까지 풀세트로 채워도 그 코인 앨범에 그한 페이지가 20개가 꽂히게 돼 있거든요. 20개 정도면 꽉 차는 게 됩니다. 그게 우원주화 같은 경우는 그 20개를 딱 채우게 되면은 일단은 발행 연도별로 그 진행됐던 것들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우원주화들은 좀 있죠. 일단은 뭐냐면은 그 81년도 주화 여기 있네요. 자, 81년도 우원주화서부터 80 아니 81년이 아니죠. 80년, 81년, 82년 요 3개 연도는 10만 개씩밖에 발행이 안 됐어요. 굉장히 극소량으로 발행이 됐었죠. 통용 목적으로 발행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10만 개씩이라면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물론 고 이전 단계인 77년, 78년, 79년 우원주화는 100만 개씩밖에 발행이 안 됐고요. 물론 그것도 소량 주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10만 개씩밖에 발행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나중에는 언젠가는 좀 분명히 적정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오겠지만은, 그리고 혹시 우원주화 사용제 주화들을 저기 연도별로 이렇게 혹시 성공하신 분들이 있나요? 미사용을 그 같이 믹스해서 세팅하지 않고 온리 사용주화로만 66년서부터 91년까지 혹시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저도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정말 노력을 뭐 20여 년간 해봤지만은 사용제 주화로 풀세트로 같이 놓은 거는 우원주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사용 주화를 중간중간에 꽂아 넣어야 돼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용제 주화는 제가 정말 그 사용 주화 유통된 것들은 제가 약 5원 주화만 거의 제가 한 6, 7천 개 이상을 제가 만져봤거든요. 6, 7천 개에서 심지어는 거의 한 8천 개에서 한만 개까지도 제가 만져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좀 대량으로. 지금도 뭐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용 주화가 나오는 게 66년서부터 83년도까지는 어떻게든 나와요. 사용 주화가.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87년 이후부터는 유통주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91년까지는요. 미사용주화들은 있죠. 근데 이상하게 사용제 주화가 없더라고요. 사용된 유통 흔적이 있는 주화들은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믹스를 해서 사용주화와 미사용주화를 믹스해서 혼합형으로 세트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미사용으로 풀세트를 갖추는 건 가능해도 온리 사용제 주화만으로 그거를 우원주화를 풀세트로 성공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우원주화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혹시 66년이 두 가지 타입의 버라이어트가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일부 정말 뭐 제가 전에 카페 글도 많이 좀 올리긴 했었지만은 일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66년 주화 같은 경우는 우원주화 같은 경우는요, 이 밑에 1969년이라는 발행 연도가 간격이 좁은 게 있고 숫자 간격이요, 간격이 넓은 게 있어요. 인터벌이 이렇게 긴그 간격의 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극인이 좀두 가지로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그 제가 상당히 뭐 저도 많이 취급을 이렇게 69년 주화를 취급을 해봤고 사용제 주화도 많이 취급을 해봤지만은 간격 넓은 게 굉장히 귀해요. 좁은 거보다. 왜냐면은 이게 소량이 아마 발행된 것 같아요. 간격 넓은 거는요. 그래서 간격 좁은 게 거의 대다수고 사용 주화조차도 정말 보기가 드문 게 간격 넓은 겁니다. 아마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500개 중에 한 개꼴로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비율이더라고요. 그게 간격이 넓은 게. 그리고 미사용 주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수집을 하면서 그 간격 넓은 주화는요. 미사용 우원 주화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약한 2년 전에 제가 미사용 주화를 하나, 간격 넓은, 숫자 간격 넓은 거를 제가 하나, 정말 운 좋게 하나 구했어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5만 화폐상 다 놔둬보고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다 좁은 거밖에 없어요, 미사용 주화들은. 근데 넓은 거를 하나 구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5원 주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69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믿겨지시죠? 그 버라이어티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왜냐면은 그게 화폐 도록에도 소록이 안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월드코인 도록에도 없어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게 구별이 되는 내용이 안 믿겨지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클로즈업해서 확대된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좀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Close my eyes and calm descends on me. Take me with you. We soar to infinity. We're going.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버라이어티가 분명히 두개다 존재를 하고요. 숫자 간격이 넓은 주화가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 그거는 꼭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사용자 주화조차도 귀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5원 주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신 시간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또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거좀 많이 알려주셔서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 soar to infinity. We're going. Ah,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시 할게요. 이 인트로가 영.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영상 에피소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제 심볼 로고인 이 타임머신. 네. 제가 또 손수도 어렵사리도 대장을 하게 됐습니다. 안 들었고 약간의 스트레스 쪽도 이제 마련을 하고 네, 어찌됐건 다시 할게요.